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학부 배준현입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해서 동영상 강의 그리고 실시간 강의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는 사실 컴퓨터학부의 그 개그 담당이라서 참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가볍게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지금 뭔가를 얻어가시겠다는 그 강력한 눈빛을 쏘시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려놓으시고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다는 힐링하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튜브 강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USB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기하겠습니다.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주니어 TV 캐릭터 만드는데 엄청난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10,000원. 우리 딸내미가 중3인데요. 딸내미고 그 아빠가 유튜브 채널 개설해야 되니까 캐릭터 하나 만들어줘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닮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개가 미쳤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처음에 이제 유튜브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 모두 많이 고생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좀 초췌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 영상을 몇번 다시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막 하겠습니다. 이거 중간에 막 실수하고, 뭐, 끊기고, 뭐, 이래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러다가 바로 죽겠습니다. 포맥을 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편하게 하시다, 편하게.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강의 들으시고, 나도 좀 편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뭐, 영상 찍다가 코로나에 걸려 죽는 거 영상 찍다가 죽고. 이게 사운드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유튜브를 선택하게 됐냐면은 그 2월 달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그 IT 대학에서는 웹엑스라는 그 실시간 플랫폼을 사용하라고 했고 줌이라는 건 그때 존재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LMS에서 LCMS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시간을 해야 될지 동영상 녹화 강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느 쪽이든 할수 있는 플랫폼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애로 사항은 얘는 이제 유튜브는 그 강의를 위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강의하고 따로 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다행히도 우리 학교 LMS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를 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출석, 그 다음에 진도 체크, 과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LMS가 보완을 다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유튜브를 선택하게 됐고요. 유튜브 선택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녹화를 해보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학생들이 역시 혼자서 배 보고 강의를 하는 거는 너무 외롭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외로운 걸. 그다음에 소팅 교재, 소팅. 정렬. 김만 이거 녹화가 안 돼요. 아무도 지금 없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대답할 사람이 없지. 외로워. 온라인 강의. 자. 좋지. What case 없네. 혼자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현저 타임이네. 워스케이스 아마 배웠어. 전부 다?
이걸 넘어설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시간 이거 옆에 다 까먹었지 않나? 그러니까 대답을 해줘. 아무라도 저와 대답을 해줘. 그래서 이제 놀라우면은 이게 실시간 방송이 아니고 녹화 단계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unbearable loneliness of being,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외로움 이렇게.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는 유튜브 플랫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LMS에서 링크를 걸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LMS에서 들어와서 유튜브를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유튜브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들어와서 보는 거는 학생들 마음인데 출석 인정이 안 됩니다. 제가 LMS에서 시간을 걸어서 수업 시간 내에 그 두 시간을 걸어주고 그 시간 안에 봐야지만 출석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제 속도는 학생들은 저기 LMS에 와서 그거를 그 수업 시간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는 유튜브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보기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출석 체크, 진도 확인 이런 건 이제 유튜브의 단점이 다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듣고 이해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해를 못했으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는지를 제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강의한 과목이 알고리즘 실습이라는 전공 필수 과목인데 그게 이제 2학년 1학기에 이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라서 학생들한테 좀 부담스러운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시간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또 출석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리뷰해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소리도 좀 하고 피드백도 주고 과제 있는 거를 왜 이렇게 했어? 뭐라카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학생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작용을 또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즐기게 되었습니다. 반가. 너무 실시간 강의. 오예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바이. 상처 갑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가. 하프도 뿅뿅. 자, 좋아요 31. 좋아요 누르고 좋아해주세요. 좋아.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요. 중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제가 필요한 거는 다시 지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로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이오게. 행하? 갑니다. 어느덧 이제 저도 유튜브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즐겁고 재밌게 강의를 하게 된 순간이 왔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했을 때하고 제가 9일날 이제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하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찍은 강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번 강의 발표 준비하느라고 이제 다시 오랜만에 옛날 강의를 보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질이 안 좋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들은 전부 다 HD 화질입니다. 720p 화질인데 그거를 FHD, 그러니까 1280 그 FHD 화질로 올리는데 하나 끼가 걸렸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웹카메라, 이런 이제 좀 로지텍이라는 거를 필요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음질은 정말 그 한 학기 내내 음질과의 전쟁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이제 일반 마이크를 쓰면 아무래도 음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돈을 쓰는 겁니다. 제 돈이 아니고 와이프한테 받는 거니까 뭐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로데 NT USB 콘덴스 마이크 25만원. 이거를 이제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음질이 좋아졌는데, 물론 이제 그거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저 와이프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어폰 쓰시면 됩니다. 휴대폰 이어폰을 쓰시면 음질을 굉장히 깔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비싼 마이크만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판서를 굉장히 좋은 판서를 이제 하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판세를 하면, 아까 이제 박경 교수님도 이렇게 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MS 오피스 365를 까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 튀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쇼 기능은 판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화면 이제 전체를 버퍼링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뒤에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판세를 할 때 필기 감을 주기 위해서는 요 태블릿, 저는 이제 와콤의 비싼 와콤 패드 말고 이제 조금 싼 거 이제 태블릿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동영상 녹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강의도 하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OBS 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설정이나 사용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영상과 실시간을 동시에 할 때는 OBS 스튜디오가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에 이제 녹화만 하실 거면 아까 얘기하셨던 뭐 캠타시아나 이런 반디캠 이런 이제 간단한 녹화 도구를 쓰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실시간 방송을 동시에 하려면은 OBS 스튜디오라는 전문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편집은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모바비를 쓰면 인코딩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그걸 모르고 이 벤믹스라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아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음악도 쫙 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막도 넣고 편집도 하고 이런 걸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편집이 다리면 됐는데, 역시 편집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무조건 강의하다가 많이 심하게 오류가 나고, 특히 저는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비행기가 자꾸 지나다녀요. 비행기 한번 떠버리면 이거 녹화 정지해놓고 다시 녹화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아예 비행기 뜨면 밖에 나와서 그냥 학교 안방에 돌다가 다시 들어와서 새로 찍습니다. 편집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벤맥스를 쓰시면 웬만한 편집은 다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필기 문제는,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공학 쪽은 사실 필기가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사회계열은 필기가 사실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 아이캔 노트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워포인트에서는 필기감하고 요 아이캔 노트에서는 필기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아이캔 노트로서 보시면 거의 화이트보드에 쓰시는 느낌을 알 정도로 내 필체를 그대로 살려줍니다. 그래서 아이캔 노트라는 소프트웨어, 이것도 공짜이기 때문에 무료이기 때문에 필기하고 판세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 체험, 극까지는 아니지만 비교 체험, 이 화면, 이 전체 올리는 화면에서 이렇게 큰 화면을 보면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근데 학생들의 19인치 모니터 화면을 보면은 이 차이가 확 느껴지거든요. 그걸 보시게 됩니다. 1080, 화질을 FHD, 그 다음에 HD,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음질도 콘덴서 마이크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이캔 노트를 썼을 때, 아니면 파워포인트, 제가 처음에 2010버전을 썼거든요. 2010버전 썼으니까 글자 썼는데 갑자기 글자 탁 튀고, 내가 분명히 가라고 썼는데 그라고 보이고,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OPS 365를 깔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옵셈이라는 거는 유닝이 더 쌤보다는 더 부담스러운 예산이에요. 플로팅 포인트 예산이. 저번에 이제 저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이렇게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해나갈 때, 그리고 사운드도 잘 들어보시면 울립니다. 이게 전체 사운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울리는데, 이제 학기 말에 제가 강의한 거를 한번 보시면 4HD 화면을 잡았고 폰에서 마이크를 썼고 아이캔 노트로 판사를 하니까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을 추가했어요. 1을 추가해가지고 바운드 구해 보니까 얼마였습니까? 21이었죠. 이 상태였죠, 그죠? 이 상태. 바운드 구해니까 1에서 21이 나왔습니다, 그죠? 바운드가 21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1을 방문해 보니까 바운드가 21이더라. 그리고 이제 민랭크는 무한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2를 2345를
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지금 보시다시피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아이템 노트에다가 그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제 바탕에 깔아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판사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제가 화면에 쓰는 거를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에서는 조금만 빨리 써도 이게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이 제가 대면 강의할 때보다 더 소통을 잘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채팅창에 한번 답해봐요. 지금 그거를 따라오고 있는 거는 확인용으로. 자, 5와 3을 함수로 정의해야 돼.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실습 작업이기 때문에 실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코드를 미리 주고 이렇게 이제 요거 어떻게 바꿔야 돼? 채팅창에 답해봐. 요거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서 요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모르는 사람은 발 들어봐요.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를 나는 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사람 발 흔들어 봐요. 출석했는데 과제 안 된 사람은 손 들고 과제를 내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사람 발. 발 곱하기 100. 이해는 합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과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다음에 아까는 뭐 2번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학생은 그럼 2번은 왜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캐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힌트를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과제도 심화시키기도 하고 조금 난이도를 낮춰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 과목 자체가 조금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이제 조금 학생들이 느슨해지기 쉽고 그렇다고 해서 힌트를 조금만 줄이면 과제를 제출 못하는 애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난이도로 조절하는 거를 시즌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얼만큼 따라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못 따라오는 애들은 뭐 때문에 못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이제 유튜브를 강의용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이제 LMS하고 결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이제 줌은 사실은 줌도 실시간 화상 회의를 위한 거지 교육 플랫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LM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박희윤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고려 사항들을 함께 첨부했을 때 이게 강의형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LMS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걸어주고 요거를 수업 시간에 듣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학기 초에는 제가 강의 영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하루를 처음에는 일주일 주고 그 다음에 하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으로 제한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수업 시간을 제한하면은 학생들이 힘들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일주일 줬는데 나중에 이제 자꾸 줄여가지고 수업 시간 내만 이제 보게 하니까 늦잠자는 학생이 교수님 5분만 봤는데 끝나가지고 출석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꿀 기능이 없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LMS를 통해서 출석 관리, 진도 관리가 안 되면 영상 틀어놓고 그냥 게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LMS를 통해서 출석 관리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몇 퍼센트 받는지 여기 보면 이제 70% 받는 학생들한테는 LMS로 메시지 보냅니다. 이번 주에 왜 안 봤어? 이러면
아버지하고 어디 갔다 오느라고 코로나 시국에 어디 갔다 오지 말고 영상 봐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대면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했는데 동영상 강의도 해보고 실시간 강의도 해보니까 두 방식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앞에 그거 박영 교수님도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반복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를 합니다. 한번 들어가지고는 분명히 이해가 안 됐는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저는 작년에 같은 과목을 안 했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됩니다만 유사한 과목을 해봤을 때 학생들의 이해도가 이번 학기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이해하겠어? 라고 했는 것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 재생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 다만 동영상 강의만 하면 저는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얼굴을 전면에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할 때 반드시 제 얼굴을 보이게 했거든요. 학생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목소리만 듣고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 이해하다가 나중에 실물을 보고 실망할까봐 미리 얼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드백을 하고 소통을 하니까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전혀 이제 낯설어 하지 않고 이제 부작용은 새벽 1시에도 LMS에 쪽지를 막 보냅니다. 교수님 이거 과제 안 돼요. 그럽니다. 그런 부작용은 좀 있지만 긴급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새벽 2시에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약간의 이제 딜레이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채팅창으로밖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웹엑스나 줌에 비해서는 또 소통 영역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웹엑스하고 줌을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1대1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제 만약에 실시간 강의만 하겠다 그러면은 웹엑스나 줌이 훨씬 더 좋은 플랫폼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웹엑스나 줌은 만약에 실시간 강의를 했고 그 영상을 또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된다 혹은 동영상 강의하고 병행해야 된다 이러면은 여러 개의 플랫폼을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은 장점도 있지만 또 이런 단점도 있다. 웹엑스하고 줌하고 1대1로 비교하면은 좀 그거 실시간 소통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실시간 강의를 중심으로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 교수님들 발표해 주시는 줌과 웹엑스 발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만화를 보면 온라인 강의는 이제 다시 보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다. 보시면은 이제 다시 볼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어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어서 여러 번 돌려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다시 보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제가 얘기를 하고요. 특히 제가 발견한 현상은 시험 치기 전에 조회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의 문제는 이게 학생들이 뭐 소통이 자유롭다 실시간 소통이 좋음 학생들과 소통하시려고 하고 잘 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다 이렇게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적이 없었고 오히려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동영상 강의 그 다음에 실시간 강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LMS하고 연동을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녹화되고 있어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제를 냈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이제 중간고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제가 두 번 치려고 했는데 나눠서 치려고 했는데 또 자꾸 모이게 하지 말라고 공부 지침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러면 기말고사는 한 번인데 한 번은 프로젝트를 하자. 5분짜리 과제 발표 동영상을 찍어서 전해들이 나한테 보내라. 이러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이 한 120명 정도 됐는데 5분씩 보면은 계산하면 한 10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상 하나 보고 5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평가까지 하는데 최소한 10분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0시간을 영상을 보고 그거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걸 왜 했지? 굉장히 후회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놀랬던 거는 역시 학생들은 우리 그 젊은 학생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실습까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문제는 백전 2655번 문제인 가장 높은 폭 찾기입니다. 익명인이 정사각형인 주변 매체의 블럭을 다음 조건에 따라 가장 높이 쌓는 문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인면이 좁은 블럭 위에 인면이 넓은 블럭을 놓을 수 없다는 것과 좁은 블럭을 높이가 가벼운 블럭 위에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력은 변수를 선언해 플로드 배열을 통해 업과 다운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보았습니다. 백트래킹으로 풀었을 때는 프로미싱 함수의 다음에 보이는 제기식을 바텀업 방식으로 면적이 제일 작은 블록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면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일정 시간 부착도가 이거의 n 제곱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어떤 알고리즘 기법으로 풀냐에 따라 효율성에도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리즘 문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걸 풀어가지고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해법으로 풀어가지고 5분짜리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라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지금 이제 제가 보고 학생들 동의를 얻었습니다. 네 얼굴도 넣어가지고 보내줘. 나도 누구를 가르치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얼굴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학생들 동의 얻은 세 가지를 제가 유튜브에 또 공개를 같이 했는데요. 제가 보는 대부분의 영상이 이 정도 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는 이제 좀 편차가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일부 이제 조금 이제 귀찮아가지고 대충 하는 학생들 빼고는 전부 다 이 정도 퀄리티로 제가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보면은 몇 점 줄지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 더 봐야 되고 뭐 이제 야하고 야하고 다시 비교해 봐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그 힘든 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학생들이 잘 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굳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안 만나도 이런 식으로 과제를 주고 또 받아서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이렇게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비대면 강의도 충분히 대면 강의의 퀄리티를 또 보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면 강의의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비대면 강의를 너무 또 선호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굳이 해야 된다면 안 할 수 없다면은 이런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